시앙 남아사야 제이 사야 나리꼬레야. 오늘 오전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어요.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아 오늘은 스페다모토르를 타고 못 가겠구나, 택시를 불러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점심시간에는 띠닥 후잔이 멈췄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헬름을 여기다 두고 갔어요. 그래서 헬멧이 다 젖어 있어요. 아, 오늘은 좀 새로운 카페로 갈 생각이라서 과일 주스를 먹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시죠. 오 마이 갓. 도로가 수영장이 돼버렸네요. Fuck. 환전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다행히 마블 시티에도 환전소가 있어서 깔끔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카페로 가시죠. 오늘은 제이코가 아니라 맥스 커피에 왔는데요. 망고 주스를 시켰습니다. 맛있어요. 좀신 감이 있는데, 맥스 커피는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조용하고 되게 넓고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상도 마음에 듭니다. 바구스.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뚜껑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뚜껑을 음료수 아래다가 깔아놓으면 물이 흐를 일이 없어요. 수라바야가 이번에 생일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분짜리 미만으로 수라바야에 관한 동영상을 만드는 공모전이 있어요.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행히 외국인도 참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모레까지가 마감이에요. 그러면 수라바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하러 가봅시다. 하비드가 주유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내렸습니다. 너무 더워요. 이렇게 하면 우주복. 맥도날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갈 거예요.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이만해.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메라. 후전 후전. 카메라 카메라. 오 마이 갓. I don't bring rainbow. My jacket. 와 진짜 비가 갑자기 오네요. 딱 집 가는 순간에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멈춰 섰어요. 와 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비를 맞으면서 집에 가고 있네요. 여기서 지금 한 30분 정도 기다렸는데요 하비드랑. 도저히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모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집에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모두 행복하셨죠? 내일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내일 봐요. 삼빠이 중밥에서. 삼빠이 중밥에서. 삼빠이 중밥. 빠이. 비 맞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다 멈춰서 지금 비에 다 젖었는데 조금씩 비는 내리긴 하네요. 오케이, 땡큐. 땡큐 포 더 버거. 오케이. 시 유. 시 유. 바이. 야무.